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차미영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몇 가지 토픽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짜뉴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짜뉴스에 앞서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12월에 열리는 세계 최초의 AI 월드컵 대회가 있고 제가 거기서 또 가짜뉴스와 사뭇 연관이 많이 있는 AI 리포터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AI 리포터 그리고 AI 리포터와 연관된 가짜뉴스 그리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서 2016년에 한 해 동안 페이스북 본사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초빙 교수로 1년을 근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실리콘밸리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어떤 생생한 경험담도 오늘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AI 월드컵에서 월드컵 경기라는 게 전에는 이제 저희 카이스트의 공대 지금 학장님으로 계신 김종환 교수님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끼리 실질적인 로봇들이 경기를 하는 거를 세계 최초로 만드셨어요. 그런 게임을 만드셨는데 올해는 이게 인공지능으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로봇을 피지컬한 로봇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어떻게 상황을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 선수들은 어떻게 있고 여러 명이 같이 어떻게 대결을 해야지 상대방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렇게 로봇 자체를 알고리즘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로봇이 경기를 하는 것을 또 다른 인공지능이 보면서 해설을 해줘요. 인간 해설자처럼 해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로봇이 기자 대신에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인간 기자가 쓴 것처럼 기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하는 모두 세 가지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경기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알파고처럼 처음에는 잘 못하더라도 계속 학습을 하면 점점 골을 넣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선수를 막는다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돌려가지고 해설자예요. 이거는 예, 인공지능이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 화면을 보면서 말을 만들어내면 로봇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경기를 이해할 뿐더러 미래를 살짝 예측도 해야 돼요. 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고급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여기에 쓰이는 말투가 그냥 단조롭지도 않고 어떤 누구 스타일로 말할 수 있어요. 차범근 스타일 혹은 뭐 누구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을 입히는 딥러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축구대회에서도 쫓겨날 수가 있어요. 레드카드를 받으면 쫓겨나서 이제 네,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제가 담당하는 거는 여기부터인데요. 이 경기를 로봇이 또 보고 있다가 인간이 아닌 로봇이 뉴스 기사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경기 통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돼 있었고 공격을 어떻게 했고 수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가짜 기사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이겼다 이런 기사를 쓰는 게 바로 저희 그 세 가지 종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 어쨌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미리 쓸 수는 없고 알고리즘을 제출하면 그 알고리즘이 글을 써내야 되고 해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설자 혹은 AI 리포터를 모두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핫한 분야고 사실 또 가짜뉴스와 굉장한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을 대체해서 그 인간이 뭐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은 없어질 잡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해설자, 기자, 물론 교수도 있었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또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래서 하는데 로봇이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요 해설자와 기자 중에서 기자는 요런 기사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작성을 해놓을 수 있냐 어떤 기술들이 과연 쓰여질 수 있나 이 기술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한 연구실에서 스포츠 게임은 항상 통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게 그 연구실이 바로 이제 스타트업으로 바뀌었어요.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지는 뉴스는 사실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경기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지에 포브스에 금융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주가가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통계가 있으면은 사실 인간이 그거를 계속 번거롭게 써야 되는 거죠. 재미없는 분과일 수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LA타임즈에서는 지진은 혹은 날씨의 궤변, 그 괴상한 날씨를 이제 측정해서 그거를 기사로 써주는 봇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진짜 현실에서 우리가 지진 기사를 쓰려면 그 시간에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기자를 깨워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기사를 써서 점검해서 내보내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봐야 뭐 30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는 5분도 안 돼서 바로 몇 분 만에 인공지능으로 작성이 되고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그러면 어느 신문사보다 더 빨리 이 기사를 내보내고 이게 또 몇천 번 리트윗이 됐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정말 잘 퍼져나가서 로봇 저널리즘의 성공 케이스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는 너무 많이 이제 외국에선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가 만약에 한두 시간 있으면 저랑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룰 베이스의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사진을 올릴 때마다 아니면 페이스북 포스트를 쓸 때마다 누구누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포맷이 있고 땡땡땡만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대해서 코멘트를 쭉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고 팬들이 뭐뭐라고 반응했다 이런 문구들을 여러 개를 해놓고 이렇게 조합을 하고 저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런 기사가 이제 이건 한국의 퀀트랩이라는 연예뉴스 그 사이트인데 거기서 자동으로 연예인들이 하는 뭐 페이스북에 올릴 때마다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마다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랑 한두 시간 실습하시면 너무 금방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정말 어렵게 미리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써주게 하는 게 바로 딥러닝을 하면은 그런 문장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로 많이 학습을 하면은 해리포터스러운 문장들이 쭉쭉쭉 나오고 만약에 로맨틱한 소설로 트레이닝을 했다면 학습을 했다면 로맨틱한 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까지 입혀서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타일을 입힐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처럼 딱딱한 글들이 아니고 뭐 인간 상담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 있는 예시들이 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사진만 딱 주어졌을 때 이 사진이 뭐 굉장히 여성을 위한 신발이고 바닥은 뭐고 이렇게
기술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구글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로봇 AI 기자를 맡았다고 뉴스에 나오고 나서 중앙일보에서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냐, 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문의를 주시고 또그외 다른 미디어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구글에서는 엄청난 돈을 여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기술들의 멋있어는 보이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AI가 할수 있는 어떤 창작의 예시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AI가 뉴스를 쓰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창작을 하고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에서 나온 교양곡이고요. 이게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양곡의 형식을 다 따르면서 연주를 하고 요 장면은 아니지만 런던 심포니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런던 심포니하고 협연을 해서 이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자, 이 곡은 AI가 작곡한 아야무스라는 AI가 8분 만에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들은 이게 AI가 작곡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공개를 했을 때는 모던하고 뭐 현대적이고 뭐 이런 평들을 들었는데 AI가 했다는 순간 뭐 음침하다, 뭐좀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평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들을 때랑 알고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틀린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아야무스라고 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타이핑한 글씨를 띄우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모든 언어를 배울 때 하는 첫 번째 작업인데 그래서 이 제목도 헬로 월드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지각을 가진 것처럼 결정을 하고 막뭘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과연 올 것인가를 떠나서 그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지금 설문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런던 심포니가 연주를 할 정도로 훌륭한 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곡의 저작권은 누가 소유를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인공지능한테도 주민등록번호 줘가지고 네. 재산세도 받아가고 네. 소득세도 받아가고 예. 아야무스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세금을 이제 주고 돈을 어떻게 줄까요? 뭐 전력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준다. 저작권세를 준다. 또 다른 어떤 그이 말라가 대학에 속한 연구팀에서 했으니까 그 대학에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대학에서 펀딩을 받은 정부에 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틀린데요. 일본에서는 컴퓨터에게 주자, 로봇에게 주자.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로봇을 이미 인간처럼 대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무 중요한데, 저작권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칸트처럼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에 우리가 권리를 주고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 배경에서 나온 건데, 로봇에게 그런 권리를 주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당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더욱 중요한 이유 같은데, 이 교향곡은 8분 만에 작곡했어요. 컴퓨터 이제 시스템 하나가. 인간은 교향곡을 작곡하는데 8분보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뭐온 세상에 있는 많은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너무 빨리 작곡을 해버려서 인간이 아, 교향곡 한번 써볼까 하고 노트에 딱 대는 순간 어떤 음계를 써도 저작권에 다 위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도 못 쓰고 창작도 못 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그럴싸한 굉장한 것들은 다 등록이 이미 돼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 그런 우려 때문에 저작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반대파의 입장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에게 모든 걸 주자. 대신에 거기에서 얻은 소득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잃었을 금액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재분배를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누가 그 분야에 종사해서 누가 미스터 오퍼튜니티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작권의 이슈가 너무너무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슈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막 작곡을 하고 지능을 가지게 될 때 올 수 있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작권의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가짜 뉴스인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바마가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오바마가 예전에 말한 음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칭되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올해 시그래프라는 그 굉장히 비전 쪽에서 좋은 학회에 나왔고요. 그래서 다양한 화면으로 이제 생성을 가능한 거예요. It's real important. 그런데 올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이미의 원래는 음성이 주어졌을 때 입모양을 만들어내는 영상이 나왔다면 올해 또 하나 나온 거는 텍스가 있을 때 그 사람 스타일로 읽히는 기술이 또 따로 나왔어요. 그 두 가지가 합쳐주면 이미의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의 얼굴을 고화질로 만들어내면 가짜뉴스는 정말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앞으로 우리는 가짜뉴스 팩트체킹은 내가 안 했다는 걸 믿어달라는 호소 그게 너무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영상의 조작의 흔적이 난다 이런 건데 딥러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고화질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시대 그리고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카이스트에 오셨으니까 하나 간단하게 정말 수식 없는 한 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거는 GAN이라는 건데요. 그 generative 하니까 생성을 하는 거고 adversarial은 서로 적대적인 적의 관계예요. network. 그러니까 GAN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쪽은 모조품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최대한 진짜 돈 같은 모조품을 만들고요. 다른 한쪽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내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인공지능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은 모조품이 계속 진짜 같은 걸 만들려고 계속 학습을 하고 이쪽은 계속 걸러내려고 학습을 하면 어느 순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50%의 확률을 낼 때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전에는 그 네트워크가 하나였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의 네트워크로 했는데 걔는 서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서 아주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진짜 같은 가짜가 나올 수 있는 기술을 바로 GA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지금의 인공지능은 다 옛날스러운 게 되고 이게 대세일 것이다 라고 인공지능의 대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서 한번 GAN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짜 뉴스가 로봇 저널리즘으로 하면은 어뷰징 기사도 나오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 가짜 뉴스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저작권은 우리가 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진 못하지만 논의가 되고 시작하고 있고요. 가짜 뉴스는 지금 굉장히 핫한 토픽이죠.
그래서 가짜뉴스를 제가 연구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의 동향,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걸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셔서, 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생각해보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쉬운 질문 하셔도 좋고 편히 질문 아무 때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그 연구를 시작할 때 항상 소개를 해드려요. 선무기 틀고 나면 죽는다. 이게 가짜 뉴스인데 의외로 이 얘기를 하면은 가짜였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물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4년, 5년 전에는 건강 상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이게 가짜 뉴스고 외국에선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걸 믿어? 하는 너무 우스개스러운 가짜 뉴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겨레일보에 2007년에 나온 건데, 남녀 다섯 명이 자살 시도를 하는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한 방에 자면서 시도를 한 게 첫 번째 시도였다. 근데 우연히 자다 누가 우연히 껐대요. 그래서 실패했다. 이러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선풍기 가짜 뉴스가 요즘에 번역이 돼가지고 멕시코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한 가짜 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재밌었는데, 또 이런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탄산음료 마시면은 뭐 어디가 몸에 어디가 나빠지고 뭐 암에 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연예인이 죽었다, 연예인 사망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리슨 포드, 여기 있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다음에 엠마 왓슨, 해리포터에 나온 엠마 왓슨은 1년에 한 번씩 죽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엠마 왓슨이 죽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사망설도 굉장히 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그냥 일상에 대한 그냥 뭐 재미있게 지나갈 수도 있고, 피해가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물론 여기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거는 2014년인가요? 네. 2013년인지 4년에 있었던 뉴스인데, 백악관이 폭발해서 바락 오바마가 다쳤다 라는 뉴스가 AP통신, 미국의 연합뉴스 계정에서 어느 날 나온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3천 몇 번이 리트윗이 되고, 그 트위터 한 사람당 한 100여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치면은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퍼진 거고, 15분 만에 1,360억 달러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AP통신이 바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계정이 해킹이 당한 거지 진짜 폭발한 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는 리트윗을 이만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 아무도 이제 리트윗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정정 뉴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소문에는 민감한데 정정 기사에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게 사회 심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악소문에 민감할까? 혹시 아세요? 왜 우리는 더 악소문에 민감한지? 저 재미있어서, 뭐 귀가 솔깃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직 다 이론들일 뿐이에요. 아직 검증이 되진 않았는데, 제가 들은 이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진화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에 동굴에 살 시절에 악소문에 민감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불안에 떨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태평한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진화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회 심리학자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주가에 바로 영향을 끼쳤는데, 해마다 이런 사건들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이체뱅크가 또 도이체뱅크에 무슨 뭐 거기에 낸 도이체뱅크가 내야 되는 어떤 뭐 세금 같은 게 완화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서 주가가 확 상승한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 한두 개의 트윗에서 시작해서 확 퍼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유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트위터, 그러니까 페이스북, 대선 관련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미국 대선 있을 때
페이스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막 목격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라이크 수를 받은 정치와 관련된 기사들 3위 20개 중에 반이 가짜뉴스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근데 딱 보시면은 어떠세요? 뉴스같이 생겼고 만약에 우리가 그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런 기사가 뜨면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뉴스의 소스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뉴욕타임즈 이런 게 아니라 뭐 everynewswear.com 처음 들어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고 사실 클릭도 잘 안 해요. 보통은 제목 보고 헤드라인 보고 사진 보고 앞에 있는 몇 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우리가 유출을 하지 클릭을 해서 직접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은 0.00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이제 뉴스의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또 여기 있는 링크가 축약이 돼서 요즘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빌리 뭐 짧은 링크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가짜 뉴스가 받은 총 라이크 수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민주당에서 페이스북에 가서 항의를 하고 뭐 고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페이스북은 고소를 당하니까 그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가짜뉴스 팀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여기서 라이크를 눌렀다. 근데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에 가서 뭐 presidential election 하고 검색을 하면은 3위에 나오는 뉴스들이 거의 대부분 가짜뉴스였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뉴스가 있어 하고 클릭을 하면 알고리즘은 아, 이 뉴스는 클릭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컨텐츠이구나 하고 한 번 더 올려줘요. 랭킹을 올려주고 자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그게 가속화돼서 걷잡을 수 없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릭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좋아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놀라울 수도 있고 이런 궁금해서 클릭도 하는데 그거를 플랫폼은 좋은 컨텐츠구나 하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이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요 뉴스는 혹시 요 뉴스가 어디서 생성됐는지 저기가 누군지 저 소스가 어딘지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요 뉴스는 어디서 생성이 됐을까요?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러시아.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네. 이 뉴스는 마케도니아, 이게 구 유고슬라비아래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16살 소년이 만든 거예요. 16살, 뭐 17살 이런 컴퓨터 기술은 있는데 잡을 못 찾은, 직업을 못 찾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광고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이 광고 클릭을 해서 올 때마다 돈을 버는 그런 회사를 차렸는데 광고로 사람들을 주목을 끌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걸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트럼프를 옹호하고 힐러리를 비방할수록 클릭이 더 많이 와서 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정치 뉴스가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생성된 사건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리즘이 가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무런 대비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단지 많은 사람이 반응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해프닝입니다. 네, 그래서 오정보를 간단히 그냥 정의를 해보면 오정보에는 미스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실수로 잘못된 게 있고 디스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일부러 잘못해서 만드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전파 당시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참 후에 뭐 두 달, 세 달 혹은 뭐 일주일 후가 지나면은 가짜로 밝혀지거나 이렇게 뭐 가짜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미확인인 정보들이 있어요. 여전히 미확인인 정보는 뭐 UFO라든지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확인 정보니까 아직은 가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정보 중에서도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면 정의를 저희 건국대 언론정보가 신문방송학과 거기 계시는 황용석 교수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내려주셨는데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 보도의 진실스러운 양식만을 모방하여 발행 주체를 오인하게 하고 예술성에 기반한 정치, 사회적 풍자물이 아닌 것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아서 개인 또는 사회적 법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된 게시물 등 내용물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는 그 많은 오정보의 일부인 거고요. 뉴스의 형식을 차용하는 가짜 기사들, 그걸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그게 의도적이거나,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이거나 실수로 잘못되었거나 미스인포메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오정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보고 질문에도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이 오정보의 전파가 그러면은 이제 페이크 뉴스만 보면 안 되는 거죠. 페이크 뉴스는 단지 뉴스의 형식만을 사용한 것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 실수도 바로잡고 싶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싶은데 이게 왜 더 어려운 문제냐면 ICT 환경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분 동안에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비디오가 300시간 어치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보지 못하고 검증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의 생성 속도가 소비 속도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팩트 체킹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다른 모든 언론인들이 있는데 검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양의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더욱 ICT 환경에서는 가짜 정보나 진짜 정보나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퍼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놀라운 정보, 가짜 정보는 반응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지고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는 기술적으로도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데이터만 다루면 안 되고 그동안의 어떤 사회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 확증 편향 필터 버블들에 대한 이런 이론도 알아야 돼서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연구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뭘 보여줘야 되고 이게 나와야 돼요. 뭔가 프로그램으로 나와야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확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퓨 리서치에서 미국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요. 가짜 뉴스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고 물어보면은 88%가 대부분 굉장히 심각하거나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짜 뉴스를 얼마나 더 탐지할 수 있는가? 기사를 볼 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마찬가지로 되게 높은 확률로 84%가 나는 매우 잘 구분해낼 수 있다 혹은 어느 정도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심각한데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탠포드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를 반반씩 섞어서 50개, 50개씩 섞어서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 맞춰보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스탠포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만약에 우리가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출을 하면은 50%의 확률로 맞추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간들은 몇 프로의 확률로 맞췄을까요? 아까는 84%의 확률로 나는 구분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0%요? 20% 거의 다 이제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를 틀려야 되는 것. 또 다른 몇 프로나 맞출 수 있었을까요? 60%요. 기자님은 제 발표를 들으셔서 아주 66%입니다. 조금 기억력이 조금 틀리셨어요. 네, 66%. 네, 맞. 거의 맞추셨고요. 상품은 없어요. 연구실에 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럼 인간이 생각보다 잘한다고 했는데 잘 못하는 태스크였는데 인공지능은 이런 분야에서 80%, 90%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연구 결과만 해도 뭐 90%로 훌쩍 넘어가고요. 물론 막 실시간으로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점점 성능이 낮아지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너무 잘할 수 있는 건데,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개발을 하자. 단, 인공지능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인공지능이 알려준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일단 인공지능이 추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0% 90%의 확률로 추려줘서 인간은 조금만 검증하면 되게. 그런 시스템을 우리 연구자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무서운 시나리오는 아직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기술을 선보일게요. 자, 저희 연구실에서 한걸 먼저 선보이고 다른 연구실들에서 다른 해외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전 세계 트위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트위터가 2006년에 생겼는데 2009년에까지, 그러니까 트위터가 생성되고 나서부터 3.5년 동안 사람들이 쓴 모든 트윗, 팔로우 그래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그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시 3년 반 동안 새로 생겼던 모든 가짜 뉴스를 모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조군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테스트셋이 있으면 컨트롤셋을 구해야 돼요. 컨트롤셋으로는 그해 유명했던 진짜 뉴스들을 뭐 몇백 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잔뜩 있고 진짜 뉴스가 잔뜩 있으면 마치 알파고 같은 거죠. 잘하는 패턴, 바둑을 잘 두는 패턴, 바둑을 못둔 패턴이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될지 아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잔뜩 주고 진짜 뉴스를 잔뜩 주면 두 개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본 가짜 뉴스는 일단은 트위터는 이제 미국 서비스니까 영어 위주로 봤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니콜 키드만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다음에 레이디 가가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뉴스인 거고, 엠마 왓슨이 죽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주유소에서 이제 가스를 미국은 다 직접 셀프로 하잖아요. 근데 가스 펌프하는 거기에 바늘이 숨어져 있어서 못 느끼겠지만 그 바늘이 찔리면 에이즈에 걸린다. 그러니까 가스를 뭔가 펌프할 때 무서움을 주는 소문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빅풋이 서린이 나타났다. 이런 사진도 누가 합성을 해서 올렸고요. 여기는 정사각형 모양의 아이폰이 출시된다. 근데 출시가 안 됐으니까 가짜뉴스. 이런 사례들을 거의 무슨 뭐원 밀리언 건들을 다 모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뉴스들을 모으면은 그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라벨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이터에 학습을 해야지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지. 엉터리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엉터리 알고리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라벨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snopes.com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 전설 혹은 뭐 루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어떤 두 커플이 만나서 만든 뭐 스타트업 같은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이걸 하면서 같이 결혼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돼서 돈도 되게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냥 이런 재미로 시작한 취미 생활 같은 루머의 위키피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세상에 있는 온갖 루머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루머가 몇월 며칠에 시작됐고 어떤 기사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진짜다 거짓이다 하고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서 그 트위터 기관하고 맞춰야 되니까 2006년과 2009년에 생성된 가짜 뉴스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저희가 트윗이 충분히 있으면 그걸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없어요. 한글 트윗을 이제 한글로 이제 가짜뉴스 찌라시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근데 그뭐 고소까지 하고 뭐 재판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지 하고 검색을 해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라벨링이 있으면 가짜뉴스를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라벨링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내년쯤에 이런 라벨링을 대규모로 해보는 그런 스타트업을 지금 외부 스타트업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 한국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되면 여기 오신 기자님들은 찌라시 좀 많이 올려주시고 기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요즘에 카톡으로 이렇게 좋은 고급 정보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포워드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의 라벨링은 반드시 딥러닝에서 학습을 위주로 하는 딥러닝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가 유출이 되는 사진이 이렇게 여기는 무슨 연구소에서 만든 사진 같고 이 기사가 있었고 이 기사가 트윗에서도 있고 유명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에 쓰여진 이 사진은 방사능 수가 아니고 쓰나미의 파고를 보여주는 3년 전에 만들어진 사진이다. 그러니까 기사의 생성 시점과 사진의 생성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엉뚱한 걸 갖다 놓으면 그럴싸한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신문을 뭐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체크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일일이 하기 굉장히 번거로운 것들을 다뭐 원본인가 아니면은 사진이 언제 촬영됐나 시점 등등 한 50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쓰나미의 파고지. 방사능 수가 아니다 하고 가짜 뉴스. 근데 가짜 뉴스라고 사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순간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페이스북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게 가짜 뉴스인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가짜스러운 면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 순간 고소를 당할 거예요. 개개인이 왜내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하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슈는 정치적인 거는 흑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할수 있는 거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른 가짜 뉴스와 유사하다 혹은 랭킹을 살짝 내리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랭킹을 내리는 거는 글이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랭킹을 살짝 내리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가짜 뉴스라고 판명은 할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 비하인드의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발견한 주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시간적인 겁니다. 가짜 뉴스는 오른쪽 이렇게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올라와요. 아마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패턴이. 그리고 진짜 뉴스는 주로 처음에는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24시간 뉴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의 뉴스는 내일이 되면 가치를 확 잃어버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빨리 사라지는 정보인 반면에 가치가 시간이 돼도 지속되고 계속 새로운 관심이 있을 만한 누군가의 그룹을 찾아서 다시 번지고 번지고 아젠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그냥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저희 학생이 어떻게 모델링했냐면 원래 정보는 이렇게 퍼지는데 원래는 하나의 픽을 가지고 롱테일로 가는데 누가 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을 던져서 파장이 계속 일어나서 그 돌을 던지는 주기가 짧으냐 기냐를 가지고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판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미국 3.5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짜뉴스의 주기는 몇 주기인데 진짜뉴스는 몇 주기인데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면 얘는 가짜와 닮았다 진짜와 닮았다 하고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점수가 바로 그 판명 진위성 판명의 확률이 되겠고요. 다음 패턴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시도록 쭉 그냥 둘게요. 왼편이 단 하나의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엠마 왓슨이 죽었다. 이런 하나의 가짜 뉴스. 점점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서로 리트윗을 하거나 연결이 돼 있으면 선이 나오고요. 연결이 안된 사람들은 그냥 혼자 말하고 그냥 끝난 사람들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진짜 뉴스가 퍼진 패턴입니다. 우리는 카톡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신문을 볼때 우리가 이 전체 네트워크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구석에 있는지 중앙에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위에서 전체 네트워크 패턴을 보면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는 분명 패턴이 있어요. 빅데이터로 보면 보이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 많은데 그걸 빅데이터가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좋은 것들이 우리는
우리가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퍼지는 패턴만 봐도 굉장히 근거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거고, 마지막 패턴은 언어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혹은 누가 뭐라고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이 언어도 사람이 직접 보지 않고 이걸 분석해주는 자동 툴들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표현이 몇 프로인가, 부정의 표현이 몇 프로인가.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어적 특성도 보고 이렇게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문구들을 삽입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특징을 조합을 하면은 90%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짜뉴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가짜뉴스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똑똑해질 수 있고, 뉴스를 볼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각 뉴스 스토리마다 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뉴스 혹은 약간 5등급 뉴스, 1등급 뉴스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하면, 어떤 날은 우리는 좀 피로할 때는 진짜 뉴스만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재미있으니까요 한번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한테 어떤 프로포절이 왔냐면 어느 언론사에서는 이 기술을 팔아달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가짜 뉴스가 만약에 어떤 뭐 라면 기업에 대해서 났어요. 그러면 그 라면 기업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디벙킹하는 팩트체킹 뉴스를 쓰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의도 왔었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의외로 사업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될 수 있겠구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해외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선도하는 기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준 90%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기술은 이미 다 끝난 거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전파 네트워크도 알고 여러 가지도 아는 건데, 실시간으로 가면은 잘 안 됩니다. 실시간은 한 70% 정도 인간보다 조금 잘하는 수준이고요. 그걸 자꾸 올리는 게 저희 연구진이 하는 것들입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에서는 지금 고소를 막 당했어요. 여러 이제 미디어나 이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걸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급하게 막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면 고소를 또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외부에 맡겼어요. 크로스체크라는 프로젝트 만들어서 언론사 30개들이 참여해서 기자들이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특정 토픽에 대해서만, 주로 정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가짜를 판명하고 나머지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섣불리 알고리즘으로 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기술을 적용했다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저는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돼서 페이스북에 있을 때도 맨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회사의 입장은 진짜 가짜뉴스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고 어쨌든 피해를 줄이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단지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진짜로 판단하고 싶은 거죠. 저희는 고소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유럽의 FIM 프로젝트가 있어요.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FIM이 그리스 그 여신 중에 한 명이죠. 여기서는 어떤 걸 보냐면, 어떤 정보가 막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보의 발생지가 정보를 언급한 지역과 다르다. 예를 들면 런던에 대한 뉴스인데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가짜의 확률이 높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딱 매핑을 해줘서 이거는 가짜인 게 뭐가 있었고 진짜스러운 게 뭐가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를 제공을 하는 게 있고요. 왼쪽에 그 호악스라는 것들은 저희 연구와 비슷하게, 요건 네트워크 모양이 부화하니 누가 조작한 것 같다, 퍼지는 모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복잡계 네트워크 분들이 있고, 뉴욕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이머전트라는 그 툴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실시간으로, 여기는 언론정보학과에서 했어요. 콜롬비아가 저널리즘이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진짜로 팩트 체킹을 해서 자기네가 등수를 매겨서 이제 실시간 뉴스를 주로 정치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트윗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한글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그런 이제 내년부터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봐서 단지 가짜 진짜를 판단하는 걸 떠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보를 너무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할 텐데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각 지능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만나게 되는 정보마다 이 정보의 등급을 한번 매겨보자. 이거는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개인에 따라서 그 등급이 바뀔 수도 있고 그룹에 따라서 혹은 매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뭐 1등급, 5등급의 정보의 어떤 등급을 매기는 그런 지각 지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계획이고 그걸 위해서는 정말 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왜냐하면 한 가지 소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2종 데이터가 모아져야 될 테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어떤 개발의 중간에 있는 이런 AI 기술들은 딥러닝도 쓰고 기존 머신러닝도 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파트너를 하고 있는 곳들은 일단 저는 정치나 이런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 있는 건강 분야, 일상 분야, 특히 뭐 연예인 관련된 혹은 스포츠 이적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부터 접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백신을 맞춰야 되는가 마는가. 저도 7살 애가 있어가지고 저희 친구들 보면은 백신을 안 맞, 독감 주사를 안 맞아요. 저는 맞는데 저는 그냥 주변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맞지만 왜 이 사람은 안 맞는 것일까? 굉장히 확고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어떤 분명히 진실은 있을 거예요. 이게 도움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아는데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사회적으로 좀 그 사람들을 나눠주는 토픽이 민감한 토픽들이기 때문에 그냥 맞아라 이게 아니고 맞는 거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지를 하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지를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정보를 전문의가 찾아보니 어떻다더라 하는 걸 모아주는 게 바로 스노프스닷컴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단지 그냥 이거는 참 거짓을 떠나서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좀 보고 상대방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고 싶고요. 또 저희가 다루고 싶은 게 이제 연예인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연예인 관련된 거는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자살하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억울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종처럼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그냥 리스팅만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땠다. 그것만 리스팅이 돼 있어도 누군가가 어떤 유사한 나중에 그런 이런 게 지식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은 새로운 연예인 루머가 나왔을 때 과거의 연예인 루머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거랑 좀 유사한데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가짜 뉴스 일 확률을 더 잘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전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안전 저희가 방사능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들 연구들도 소셜미디어 담화를 분석하는 걸 했는데 저도 물론 분석을 했지만 아직도 과연 일본은 가도 되는 건지 우리가 일본산 가쭈부시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정답은 이미 있지만 그 사람들 인식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 흔한데 항상 몇 년째 계속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 없는 질문이 있고 사례들을 보면은 테스티모니얼 같아요. 내가 일본 갔다 왔더니 자꾸 설사가 나는데 이게 방사능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의 어떤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퍼지는데 이런 거는 어디선가 한 번쯤 팩트체킹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깔끔한 정보들이 아직 많고 마치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것처럼 깨끗한 정보들을 우리는 먼저 한번 모아보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리스팅하고 어떤 건 틀렸고 어떤 건 맞고 양쪽이 다 맞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이런 연구를 이런 결과물을 이제 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팀 성과는 이제 가짜뉴스가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연구 자체는 2013년에 시작했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트럼프 덕분에 기회들 덕분에 많이 연구가 홍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랬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자면
AI가 이끄는 저널리즘의 미래는 다양한 인공기술 개발을 활용해서 정말 인간처럼 창작을 하는 AI가 나타나고, 그럴 때는 저작권 이슈와 가짜뉴스 이슈라는 게 있었고, 가짜뉴스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분야 중에 하나고, 외국에서는 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더 했으면 좋겠고, 지금 IITP에서 가짜뉴스 챌린지를 또 열고 있어요. 12월 1일 날 본선인데, 우승팀한테, 그러니까 10억 중에 뭐 우승팀이 4억인가를 가져가고 10억을 이렇게 나눠줘요. 수상자들한테.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70개 팀이 들어와서 지금 챌린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했고, 앞으로 내년이 되면은 그 우승팀이 나올 거예요.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고, 앞으로 관심 있게 볼 분야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근무를 한 게 첫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카이스트보다 월급을 두 배를 이상을 줬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돈이 일단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거리가 3천 마일이 이상이 되면 직원이 인턴이든 뭐 컨트랙터든 상관없이 비즈니스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하느라고 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애를 비즈니스 항공 티켓을 왕복으로 미국까지 준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턴이 오더라도. 왜냐면 모든 사람은 3천 마일이 넘어가면 피로해서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서를 넘어가면은 그렇게 하고,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일단 나를 비즈니스로 모셔가는 회사가 있다니. 그거랑 또 두 번째는 회사에 처음 가서 부트캠프라는 걸 해요. 처음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한 달 동안 그 신입사원 교육을, 저는 정직원 스태터스로 이제 가서 받았는데, 첫 번째 날에 어떤 방에 데려가는데 그 방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is is now your company. 이거 이제 너 회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하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지만, 카이스트가 내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긴 어렵잖아요. 나는 카이스트에 고용이 되어 있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카이스트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소라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회사는 이제 너 거다라고, 그 화면에 그 방에 벽을 크게 써 있는 그 방에 데려가요. 그래놓고 앞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같이 얘기해보자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회사가 뭘 시키는지가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쇼킹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페이스북이 내 거라니. 그게 일단은 그 스탠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다 마케팅이고 잘 고민해서 이제 직원들의 사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거였겠지만, 홀딱 넘어가겠더라고요. 이거는 그 회사에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벽에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와서 작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연필로 점점점점 해서 몇 달씩 하고 간 작품들이고요. 곳곳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인스피레이션이 막 떠오르게 저런 작품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어요. 아름답고요. 이거는 간식이에요. 이런 간식, 유기농으로 만든 이런 간식이 뭐 유기농 과즙 뭐 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다 공짜고. 그다음에 1년이 되면 페이스북 버서리라고 1년 축하하는 일자 풍선을 주고, 2년이 되면 2자 풍선을 주고, 셀러브레이트를 해 줘요. 온 지 1년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그 환영하고 되게 막 이렇게 포괄하려는 노력을 정말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네, 제 딸이에요. 네, 덕분에. 네. 그래서 이 회사라는 곳이
회사라기보다 물론 페이스북은 너무 직원을 뽑는데 엄청난 돈을 써요. 직원 한 명 뽑는데 정말 많은 돈을 쓰고 그 직원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써야 돼. 실리콘밸리는 워낙 주기가 짧잖아요. 뭐 1년 8개월이 평균 주기래요. 한 회사에서 일하는 주기가.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고 하니까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중이긴 하지만 이런 회사가 있다니 하는 느낌이 들었고. 자, 근데 회사가 다 좋은 것만 아니라 무서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서 가장 유명한 정문 간판입니다. 이게 큰 돌덩이인데 페이스북이 멘로파크라는 팔로알토 바로 옆에 도시에 있는데 페이스북이 원래 있었던 그 캠퍼스, 페이스북 구글 캠퍼스, 뭐 페이스북 캠퍼스라고 부르는데 그 캠퍼스의 자리가 원래 어느 회사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썬 마이크로시스템이 있었어요. 썬 마이크로시스템이 이렇게 굉장히 큰 부지에다가 캠퍼스를 만들고 있었고 이 돌덩이, 페이스북이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페이스북이 계속 옮겼어요. 계속 그 커지면서 이제 자기 덩치가 커니까 자꾸 더 큰 캠퍼스로 찾아서 옮겼는데 지금 이 돌덩이 뒷면에는 아직도 썬 로고가 크게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기가 떼지 말고 그대로 앞에만 가리고 쓰자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쫓겨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린 CEO가 우리도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언제든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간판을 뒤에 언제든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런 로고를 갖다 놓은 게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는 어떤 최고점에 이뤘다고 생각하면은 과거를 다 지우고 굉장히 멋있게 하고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가던 대로 하면은 망한다. 자꾸 새롭게 제동을 걸고 새로운 인턴 얘기를 들어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는 망할 거다라고 매일매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CEO의 비전이 큰 곳이구나 하고 느꼈고 마크 저커버그는 왜 맨날 회색 티셔츠만 입냐. 누가 질문했어요. 그 매주 금요일마다 CEO와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마크 저커버그랑 같은 강당에서 그냥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나와서 아무 질문이나 하면은 대답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누구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맨날 회색 티셔츠만 입고 왜 옷을 맨날 똑같은 거 입냐.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웃겨서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해요 하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대답이 나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받았는데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옷 고르는 그 어떤 거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비전과 세상을 뭐 어떻게 만드는 자기만의 비전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쓰고 싶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똑같은 것만 사놓고 그것만 입으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그냥 뭐 돈이 많이 벌리는 소셜 네트워킹 회사구나 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의 이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놀라운 거는 아까 음식은 너무 좋아요. 온갖 음식이 나오고 마이크로 키친에 뭐 바나나 뭐 온갖 과일부터 다 있어요. 다 있고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과일에 뭐 보통은 바나나랑 사과랑 뭐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 과일들이 항상 상시 구비되어 있고 온갖 이제 과자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하는데 어느 날 회사 내 게시판에 직원이 글 항의글을 올렸어요. 오늘 있는 바나나가 유기농이 아니다. 유기농을 달라. 나는 일반 바나나는 먹을 수 없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공짜로 주는 바나나인데 직원이 마크 저커버그도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유기농 바나나가 아니라고 항의를 하는 글을 올린다는 그 컬처 자체가 상상이 가세요. 마치 뭐 인턴이 와가지고 뭔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그냥 해준 거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여기는 직원들도 그런 복지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또 라이크를 엄청 달아요 사람들이. 그래 바나나 유기농 바나나로 바꿔 막 이러고 달고. 그래서 아 여기 오는 사람들도 과하게 당당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너무 쿨하게 오 오늘 실수였다 그리고 바로 바꿔주고요. 복지가 너무 좋아요. 온갖 뭐 마사지 시설도 있고 다 있고 저는 잘 누리고 왔는데 그 복지 시설들이 가면은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 시설은 있는데 누릴 시간이 없어요. 그 복지 저는 1년만 있다 왔으니까 느긋하게 다 누리고 왔는데 거기서 살아남기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저의 머리를 그냥 하나씩 쬐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한 200%를 하지 않으면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업무량을 주고요. 그거를 2주일에 한 번씩 평가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제 연봉이 결정돼요. 6개월마다 저의 연봉이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정말 무섭게 그냥 회의에 참석해라가 아니고요. 진정 고민을 안 하면은 도태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회의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면 그거는 너에게 중요한 회의가 아니니까 그 시간에 가서 다른 일을 해라 하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을 하려면 정말 뭘 생각을 해보고 뭔가 그래프라도 하나 그려가야 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모든 회의는 30분 안에 끝나요. 저희 교수회의만 해도 그냥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회사에서 회의해도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부장님 부르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할 말이 없으면 오는 게 우리 회사의 손해다. 꼭 말할 사람만 오고 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그런 주의가 있고 회사 회의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30분이 지나면 다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끊어져요. 연결된 시스템 그 뭐 보이스 컨퍼런스 이런 게 끊어져 버려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회의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정말 회의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루 출근해서 모든 시간이 와 나의 모든 세포를 다 일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가서 그래서 1년 8개월 하고 다 가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뭐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몇 년 일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탕진을 해버리니까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복지는 엄청나고 월급은 엄청 잘 주는데 일도 정말 많이 시키는 곳이었다.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고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 무서운 것의 예시를 제가 딱 두 개를 들어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킹 앱이다. 저도 갈 때는 과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광고로 뭐 먹고 사는 회사인가 하는 여러 의문을 가지고 떠났는데 막상 페이스북에 도착해보니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킹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의 인구의 절반만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깔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무료로 인터넷을 깔아주고 싶은 나라들은 주로 오지예요. 인터넷 선이 들어가기 힘든 뭐 섬이 수천 개 있는 나라도 있고 해서 인터넷을 깔아주기 위해서 항공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드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잠깐 띄우면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인터넷을 하게 하고 그걸 다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인터넷.org를 하고 있고 VR을 기업을 샀죠. 그 다음에 지금은 뇌파로 글을 쓰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우주산업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정말 100분의 1 정도 정말 작은 그 한 몫이고 회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 다루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반드시 소셜 네트워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적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떤 회사들이 뭐, 이 회사는 뭐 삼성도 소프트웨어 회사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뭐 항공 우주부터 다방면의 사업들에 다 하는 회사는 한국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곳이 더 그래요. 구글도 그랬어요. 구글 캠퍼스도 여러 번 갔는데 구글이 알파벳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구글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회사지만 자기네는 알파벳이고 A, B, C, D, E, F 쭉 가는 것 중에 구글은 G의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A부터 모든 사업을 갖고 있고 구글은 G 하나래요. 정말 문어발 사업인 거죠. 근데 21세기에는 이렇게 실리콘밸리에는 문어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도태된다라는 마인드가 너무너무 강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한 가지 뭔가를 죽고 파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는 사업이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분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종이신문이 사라진다라고 벌써 얘기가 된 지 오래가 됐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처음에 아 고액의 연봉을 받고 골프나 치러 갈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는 고민과 이런 걸 가지고 돌아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제 발표 끝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고 우리도 빨리 문어발로 진정한 문어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